요즘은 그냥 이쪽으로 좀 찾아봐세요. 그렇죠. 아, 그 한 한 100개 중 70개 정도는. 네. 아, 네. 다 이루셨네요. 네. 아, 정말 진짜 불행하네요.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신의 의지, 본인의 어떤 그 생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짝을 못 찾아가지고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 아, 저는 뭐 어릴 때 못 살다 보니까 예.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다음에 예.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아하.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반을 좀 잡으려고 그러면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시기를 놓치게 예. 되신 거네요.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좀 충분하지 네? 않으세요? 이제는 기반이? 이제는 조금 아, 예. 좀 올라왔어요? 예. 해도 될 만한데 예. 아, 제가 47이 될 줄은 몰랐어요. 기반도 올라오고 나이도 올라왔죠. 나이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 저 하인 씨 저 동생이 몇 살이에요? 둘째 있잖아요. 아 둘째 언니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 34.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응? 처제. 처제. 야, 내가 보면 딱이야. 지성윤 선수, 김강호 씨, 예. 김강구 씨. 딱 좋네요. 딱 좋아. 모자를 그럼 벗으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혼자서도 너무 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온통 보니까 홈쇼핑으로 산 물건으로 완전 도배를 하셨던데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자취생활 방 구하면서 구할 때 이제 중고 가전제품을 사러 한 달 넘게 다녔거든. 아하. 구로구청, 강당구청, 서대문구청, 재활용센터 다녔었는데 세탁기, 냉장고가 다 20만 원 가까이에요. 중고인데.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지치고 있는데 TV 틀었는데 홈쇼핑에서 12개월 무이잖아. 한 달에 2만 6천이면 그냥 세탁기 새 걸 살 수 있어서 그때부터 홈쇼핑에 아 매니아가 됐어. 네, 매니아가. 아, 어떤 어떤 네. 상품들이 집에 네. 있어요? 홈쇼핑? 아 일단 냉장고, 네. 세탁기, 어머니 사준 김치 냉장고, 네. 그리고 홈시어터, 그리고 평면 TV, 안마 의자. 어머. 아니 저 먹는 것도 시킵니까? 네, 먹는 것도 오렌지, 특히 사과. 사과. 네, 네. 사과, 떡볶이, 핫도그, 뭐 닭가슴살 다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정말 그러면 홈쇼핑의 네. 달인이시네요. 달인이에요, 홈달인.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두고두고 잘 샀다 이런 상품이 있으세요? 그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건 여성 화장품. 아, 네. 아 화장품? 네네. 그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피부가 좀 약해가지고 저기 남성 화장품 못 쓰고 여성 화장품. 네,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뭐 구루모라 그러잖아요, 부산에서. 네. 구루모 많이 발라라, 많이 발라라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많이 발라가지고 다 혼용 뺐어요. 그거 사면 다 와요. 스킨, 로션, 에센스, 눈 아이크림 다 풀세트로 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옆에서 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하얘요. 하얘. 이런데 피부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 저도 좋죠. 저 피부 하얀데. 네. 대신 뭐 머리가 없으니까 한번 더 좋아해 드리고. 틀리지만 그 여성 속옷도 뭐 차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성 속옷, 예. 왜 샀어요? 예? 왜 샀습니까? 아, 옛날에 저기 여자친구 있을 때. 예. 네,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선물 주려고. 네, 예, 선물 주려고. 이게 아니고 돈이 네. 착용하고 그런 건 아니죠? 몇 사람 한번 사봐도 되나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뭐 또 좋아하시는 뭐 쇼호스트 분이 계시다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제가요? 아니, 아니 꼭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있네 보니까 있으시네. 아, 있어 있어.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윤정 씨. 윤정 씨. 윤정 씨. 네. 정윤정 씨. 예, 정윤정 씨. 네. 예. 아, 그분은 정말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울 말을 구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어떤 말입니까? 그게 뭔데요?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말. 어떻게 하는 정말 사전에 나오는 예. 듯한 말투. 예. 아 입어 보셨죠? 정말 달라요. 핏이. 아니 그분은 꼭 물어봐요. 예.
보셨습니까? 그랬는데 어우 정말 그래서 계속 채널 딴 데로 돌 수가 없거든.